자, TR880 르젠 선풍기입니다. 선풍기가 키가 좀 커요, 생각보다. 이거 원래 사용했던 이제 아기바람 선풍기 신일 건가? 한일 건가? 여튼 신일 거 같은데? 한일이구나. 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때 당시 좀 비싸게 주고 샀는데, 야, 요즘 세월이 많이 좋아졌어요. 이렇게 싸지고 좋아지고 기능도 많아요. 이 르젠 선풍기가 바람도 훨씬 더 세고 기능도 많고 가격도 싸고 전기도 덜 먹고 뭐 요즘에 다 BLDC, DC 예전에는 DC 모터라고 해가지고 선풍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BLDC라고 하는 모델이 더 나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봤고요. 이 제품을 지금 64,000원이 제일 싼 가격이더라고요. 그래서 11번가에서 64,000원 주고 샀고, 디자인은 확실히 싼 티가 나요. 뭐싼티 나는 디자인은 뭐 어쩔 수 없고요. 그런데 이 키가 큰 만큼 묵직하기도 하고, 기능도 되게 많고, 또 이렇게 리모컨도 줘요. 리모컨도 주는 점도 너무 좋고, 핸드폰으로도 앱으로 구동이 됩니다. 이제 한번 켜볼게요. 제가 이렇게 온오프 버튼이 따로 있어요. 온오프 버튼 딱 누르면 이 앞에 들어오는 이 램프는 이제 모드예요. 바람의 모드인데, 바람의 모드가 일반 모드, 그 다음에 자연풍 모드, 그 다음에 이거는 수면풍 모드, 이거는 온도 모드. 이거를 딱 누르면 지금 현재 온도가 나와요. 온도가 나오고, 바람 세기는 원래 이걸로 조절이 가능한데, 이 온도 모드로 할 때는 지 맘대로 해요. 지가 뭐 더우면은 좀 세게 틀고, 안 더우면 약하게 틀고,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. 바람 모드를 바꿔볼게요. 일반 풍 모드로 바꾸고, 이걸 이렇게 돌리면, 잡아지고, 이렇게 돌리면, 세지는데, 이게 24단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. 연락주면 1단. 그런데 느끼기에 1단은 초초미풍 같은 느낌이에요. 한 3단은 해야지 일반 선풍기 미풍 정도 되는 바람이 느껴집니다. 그리고 이게 독특한 게 뭐냐면 회전 기능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. 하나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한번 누르면 좌우로 얘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움직여. 그렇지. 그 다음에 회전 모드를 한번더 눌러볼까요? 회전 모드를 한번더 누르면 얘가 위아래로 위아래 위아래 하면서 얘가 왔다 갔다 합니다.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회전 모드를 한번더 누르면 위아래 좌우로 위아래 좌우로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요, 지금. 뭐 서큘레이터형 선풍기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에어컨 키면서 에어컨 옆에다 놓고 아니면 방에 있는 에어컨을 켜고 이거를 같이 키면 효율성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. 뭐가 있냐면 이 회전을 이렇게 세번 누르면 꺼지거든요. 네, 리모컨에는 보면 회전, 회전 정지. 회전 누르면은 얘가 계속 회전을 해요. 회전하고 이 회전을 세번 누른다고 해서 얘가 꺼지지 않아요. 회전 정지를 눌러야지 회전 정지가 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 올라갔을 때는 이게 수동으로 내리고 싶은데 안 내려가요. 얘를 왔다 갔다 위아래로 하고 싶으시면 얘를 내려야 돼요, 최대한. 내려왔죠? 내려왔을 때, 최대한 내려왔을 때, 정지 누르고, 그 다음에는 얘가 수동으로 위아래가 돼요. 최대한 이것만 꺾일 것 같죠? 아니요, 이거보다 더 꺾여요. 봐봐요. 회전 한번 누르고,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죠? 그 다음에 누르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죠? 얘가 더 위로 갑니다.
90도까지 꺾여요. 90도까지 꺾인 상태에서 아래로 내리면 요 정도, 요 정도까지 내려오고 올리면 90도까지 꺾이고,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독특하긴 한데, 하여튼 뭐 서큘레이터 기능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좋은 거 같아요. 뭐 산티는 나지만, 뭘 싸니까 산티 나는데 뭐. 근데 기능도 많고 리모컨도 있고 뭐 제가 보기에는 대만족입니다. 잘 써볼게요. 르젠 TR 880 모델입니다. 끝.